안녕하세요. 통화사건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창의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가 좀 복잡시러 그렇죠? fx도 나오고 gx도 나오고 fx는 또 구간에 따라서 쪼개져 있고 gx는요 뭐 절대값 붙어 있고 또 문제도 상당히 막 귀찮게 여러 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오지 않게 좀 귀찮게 좀 길게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당황해하지 말고 어떻게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 다음 우리가 구할 게 뭔지를요,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잘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변수 A 때문에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이 문제 유사한 형태로 평가원이 늘 좋아하는 게 뭐야? 무슨 띵킹? 나누어 띵킹. 그쵸? 나누어 띵킹. 사안 사안별로 그때그때마다 그래프의 경향이 변하거나 어떠한 변동이 있을 때에 때에 어떤 특정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해 갔죠? 문제 풀러 갑니다. 좀 천천히 가볼게. fx가 있는데요. 구간에 따라 좀 fx가 나눠져 있어요. fx는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요. e-a 곱하기 다음에 x의 3승이요. A,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라 3차함수 얘를 따라가. 문제에서 맨 밑에 단 a는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차함수 맞아요. 그렇죠? a는 2가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3차함수 얘를 따라가고요. gx 그다음에 0을 따라가요. 언제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0을 따라간다. 그래서 상수함수요. 자, gx는데 gx가 지금 관심인데 gx는 지금 절대값 x의 4승 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x 얼마입니까? 3승 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fx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뒤에 이제는 뭐 gx가 그때값 갖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 이게 나오는데 보지도 마라. 왜? 일단 gx에 너희들이 싫어하는 절대값 들어가 있죠. 다음에요 fx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지금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니까 요거를 가지고서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는 GX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니까 GX에 관한 조건이 있으니까 GX 한번 예쁘게 써보도록 하자. 그쵸? 절대값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없애야 돼.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당연히 없애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생각. 0일 때가 기준인데요. 또 0일 때 fx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닥 어렵지 않게 GX를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번 GX. 이번에 GX는 다음 같아요. 잘 봐. X가 0보다 작을 때 먼저 쓰자. 선생님 작을 때 먼저 쓰는 게 좋아. 왜? 저쪽부터 그릴 거니까. x보다 작을 때는요. 요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쵸? 근데 4승이니까요. x4승이에요.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3승이니까 마이너스 x3승인데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써 플러스 x3승입니다.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fx는 0이니까 이렇게 끝나네. 따라서 x가 0보다 작으면 누굴 따라가요? fx는요. 예. x의 4승 더하기 x3승 얘를 따라가. 됐지? 확정돼 있네요. 확정. 땡큐. 땡큐.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입니다.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이제는요, 그냥 나오니까 x4승이고요. 얘도 그냥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x3승에다가. fx는요, 0보다 크나 할 때 얘를 따라가죠. 따라서 여기다가 e-a x3승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요, 한 번에 써볼까? 플러스 1-a의 x3승이요, 2월 따라갑니다. 그쵸? 얘같이 fx, gx요. 따라서 GX를요, 여기서 출발해보자. GX를 인수분해가지고 좀 간명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야, GX는, 우리가 관심있던 GX는요, GX는, 위에 거 X3승 좀 해주면은요, X 플러스 1.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 자, X가 0보다 커 같을 때는 저기서 X3승 묶어주면은요, 남는 게 X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냐?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됐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확정인데 요 X가 MI에서 또 한번 만나야 되니까 요게 좀 문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GX를 써놓고 자 문제에서 이제 함수 G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A1 이 GX가 이 극대값, 얘가 지금 극대값을 하나하나씩 가는 거야.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G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A1 정수 A의 A가 몇 개 있나 봐. 잠깐, A의 최소값
값을 A1이라고 했어요. A1. 그렇죠. A1. 이때 함수 gx가 극속 값을 갖는 모든 x 함수 gx가 극속을 갖는 모든 x의 값의 합이에요. 그렇죠? A가 A1일 때 A가 A1일 때 이 조건 A1 구한 다음에 A에다가 이제 A1 값을 집어넣으래. 여기다가 A1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뭘 물었냐면 그때 gx가 극속 값을 갖는 모든 x 값의 합 m gx가 극속값을 갖는 극속값을 갖는 게 아니라 그때 극속값을 갖는 모든 x의 x값들의 합이요 m이래 m. 그래서 a1값과 m값 두 개를 구해서 뭡니까? 예, 더해줘봐라 그런 문제예요. 얘랑 얘랑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저 왼쪽에 주어진 저 fx와 gx를 가지고서 g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해놓고서 첫 번째 조건이 A1을 구해야 되는데 A1은 저 G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얘 GX의 상태를 좀 봐야겠어요. 그렇죠?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 저는 확정이죠. 저 한번 그려볼게. 왼쪽 라인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치? 자 0일 때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있고 아, 이 그래프 개형 안 되면요. 포마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반드시 이론 강의 보고 봐야 돼. 어? 이것만 보고 부릴 수 있어야 돼. 미분까지 하지 말고. 시간 없다. 그쵸? 봐요. 마이너스 3점 만나고요. 3선에 접해야 되고 4차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 3점 만나고 접하고 세 번 접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는요. 노란색 이 그래프는 쉐렛! 이렇게 와서 요렇게 3중근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요거예요. 요건데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 확정이니까 여긴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어요. 빵꾸뻥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는 확정돼 있습니다. 이제 확정. 오른쪽 이제 오른쪽 그래프예요.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요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왜냐면 0일 때 3중근 갖는 거 알겠는데 x가 또 a-1에서 또 한 번 더 지나가는 거거든. 근데 요 a-1이 과연 어디 있냐 이거에 따라 얘가 달라져. 그렇죠? a-1이 과연 0보다 작은 데인가 큰 데인가 이런 거에 따라 얘가 달라진다고. 그쵸?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 세 가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로 A-1이 얘는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쵸? 0보다 작을 때 이때는요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빨간색 이제 빨간색 그래프다. 0일 때 3중 같고요. MIL이 0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요. 0보다 작은 데니까 음수죠. 지금 0일 때 만나고 MIL에서 만나야 되는데 0이 여기 있으면요. MIL이 음수 여기 있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여기 지나고 3차고 또 양수니까 4차니까 어떻게 여기 한 번 지나고 3차. 얘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만나고 여기서 접하니까 3중근. 그렇죠?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 이건 필요 없고. 선생님, 나누어 띵킹 시작. 즉, A-1이 음수일 때, A-1 여기 있을 때는요,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쪽 부분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두 번째. A-1이 0일 때요. 얘가 0 되면요, 얘가 0 되면 X4승이죠. 마이크로 X4승의 그래프는. 얘가 0일 때. 이렇게 뭉뚱 생겼는데요. 오른쪽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 이거예요. 그쵸? 얘 같죠? 세 번째. A-1이요. 양수일 때, 그쵸? MIL이. 0보다 클 때입니다. 0보다 커지면 이제, 이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0일 때 3중근 같고요. MIL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중근 누비고요. 이게 안 되면, 다시 한 번, 이거 안 되면 그래프의 개형,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반드시 찾아서 공부하고 슥슥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상태인데요. 0보다 크나 같은 데만 의미가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요 세 가지 말고서는요 다른 건요 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봤더니 첫 번째 그래프는요 이 상태라면 이제 저기 있던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가발처럼 알겠어요? 가발처럼 붙여주면 돼. 왼쪽은 됐고 오른쪽은 짝짝짝. 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붙여주면 다음 것 같아요. 0 이렇게 있는데 왼쪽은요 지금 이렇게 확정돼 있죠. 확정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확정. 그래서 이렇게 와서 쉐렛 이렇게 여기서부터는요 붙여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누가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야. 다음 세 개 그려야죠. 세 개
이 상태라면요. 비슷하네, 그렇죠?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이때도 여기서는 마이너스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여기 확정. 아야, 자꾸 부러져. 여길 때. 이때는요. 약간 뭉툭하게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네. 이때요. 이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본능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MI 이렇게 있다면 MI 있다면 어때요? 이때는요. 쉐렛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확정돼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세 개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좀 요구했던 게 저 G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 극대값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GX 극대값이 있었어. 극소값만 있죠? 실패! 이것도요. 극소값만 있죠? 실패! 극대값 있는 건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 경우. 난 극소극소. 그쵸? 이 경우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여기에 숨어 있겠네. 그치? 따라서 A-1이 0보다 커야지만이 이렇게 극대값이 형성이 돼요. 이해 갔나? 이 밑에가 지금 GX의 그래프야. 왼쪽은 확정! 오른쪽은 이게 A-1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 달라져. 근데 이건 극대가 없고, 이때만 극대 가지니까, 이거죠. A가 1보다 크다, 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요, A가 2는 아니래. 1보다 큰데 2는 아닌 정수 중에서 제일, 뭐야, 작은 거지. 극대 값을 가질 때 정수의 최소 값이니까, A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1은 안 되고, 2가 될 줄 알았는데 2도 안 돼. 이거 주의해야 돼. 2도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 값 뭡니까? 3이죠. 따라서 A와 값은 빰빰 3인 걸 알게 됐었죠. 제 말 이해갔지? 이런 범위야. 저 세 번째 그래프인데 A1은 3 이렇게. 다음 문제 풀어갑시다. 즉 A가 A1일 때 A가 지금 3일 때 이제 다음 문제 M값 골라봐야겠죠? A가 3일 때면은요. A가 3이면 여기가 3 넣어주면 3 빼기니까 2죠. 얘가 2가 되겠고 다 왔어 이제. 2가 되겠고 어떻게 이렇게 될 거야. X3승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가 이 그래프 여기가 얼마 여기가 2죠 이제. 2. 여기가 얼마? 2.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굿. 자, 이 상태일 때 이때의 GX가 극소값을 갖는 모든 X값 3이니까 언제 극소 가져요? 요때 극소 같죠? 드르르. 요때 극소 같죠? 이런 X값들, 요런 값들을 구해서 더해봐라. 더한 게 M이다. 이런 얘기지. 이랬지. 좋아. 그럼 이제 미분해주면 되겠네. 그쵸? 미분해서 0 될 때 찾아보자. 미분해서 0 될 때. 아, 분필이 다 부러졌네요. 그쵸? 하나 꺼내서. 해봐. 요 미분합니다. 여닫게요. C'X요. 0보다 작을 때 미분하면은 지분 미분하면요. 앞미분 뒷곡 더하기 뒷미분 앞곡 해주면요. 요 지우자요. 작으니까 앞미분 뒷곡 더하기 뒷미분 앞곡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의 제곱 묶어주면은요. 3X 플러스 1 3X 플러스 3 남고요. 그다음에 x3이니까 4x 플러스 3 남아요. 이게 0 될 때니까 0일 때 0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이때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때 극값 같죠. 얘도 미분합니다. 얘도 안 미분 뒷곱 3x의 제곱 그다음에요. 뒷곱 x마이 더하기 뒷미분 앞곱 해서요. 이게 0 될 때가 중요한데 x제곱 묶어주면은요. 3x 마이너스 6 하고요. 플러스 x니까요. 4x 마이너스 6. 얘 0 될 때 언제 0 돼요? 얘가 0 될 때는요. 0일 때하고 4분의 6, 2분의 3일 때. 이때가 2분의 3이라고. 그러한 극소값을 갖는 그런 모든 x 그 지점의 합이니까 이 두 개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4분의 6, 4분의 3? 예, 4분의 3. 누가? 그 값의 합이 4분의 3이야, 이 값이. 따라서 이놈과 이놈을 뭐하래? A1과 M을 더해주면은요. 4분의 12, 4분의 3, 4분의 15에 우리 찾은 정답은 빰빰! 4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간식 문제. 좀 어려웠어, 그쵸? 좀 어려웠는데, 단계단계로 내용이 많고, 문제가 조금 뭐랄까요, 예. 이제 독해를 요구하는 게 많았었죠. 다시 한번 리뷰. FX가요, 구간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요. GX가 절대값 들어가 있고, FX가 또 들어가 있어. 근데 GX가 관심이거든. 어떻게, 절대값 없애면서요, 좀 깔끔하게 일단 GX. 절대값만 무조건 없애야 돼? 없애고서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한 상태에서 GX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우,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확정됐어. 중요한 거는 0보다 크나 같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 여기가 지금 확정시켰지만 그쵸? 얘가 아까 얼마였냐? MIL이었냐? MIL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전혀 달라지니까 A-0보다 작을 때 A-0일 때 0보다 클 때 나노티킹해서요. 그때 0보다 크나 같은 데 범위 그려줘놓고 이 부분을 샥 여기다가 가발 갖다 붙이듯이
조립하듯이 갖다 붙여주면은요, 이제, 일단 GX가 지워졌다. GX의 그래프가 확정됩니다. 근데 그 GX 그래프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끄끄끄! 이것만 극대값 갖거든. 이때가 이런 범위니까 A가 1보다 클 때 극대값 갖는 건 맞는데, 근데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게 A 아니야. A가 1보다 큰데요? 1은 안 되고 2라고 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이거 주의해야 돼. A가 2는 아니라고 돼 있잖아. 삼차함수니까. 그쵸? 단, 따라 2도 안 돼. A는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A가 3일 때가 최소니까 A1 값은 3. 이제 다음 단계 문제, 다음 문제. 문제 하나 더 있어요. A가 3일 때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A가 A1일 때, A가 3일 때에 그러면은 극소가 갖는 지점 찾아라. A가 3일 때 극소가 갖는 지점, 요 지점은 요 점은 저기 있던 GX를 미분한 다음에 0대에 하는 지점 값들 찾아가지고서요. 더해주면 정답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지? 꼼꼼히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요.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은요. 계산 실수 없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풀어보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